강서구가 오는 4월 15일 2분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 염강초등학교 내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에는 강서구청을 비롯해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52사단 등 8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실제 예방 접종 상황을 가정한 포괄적인 훈련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세분화된 역할 분담을 토대로 접수부터 접종, 퇴실까지 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구민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